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 쌤 코코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 재미있는 남의 언단 구경하기입니다. 와, 예쁜 언단 정리하다 보니까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들은 남의 언단 뭐뭐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거 보고 좋아들 해주실 거라 믿고 보는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틸다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2018년도에 일본에 하비쇼 갔을 때 틸다 부스에서 손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사가지고 온 건데 2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죠. 뭐 고등어 걸어놓고 한번 쳐다보고 밥한 숟갈 먹고 원단 한번 쳐다보고 다른 걸로 만들고 원단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이 붉은색 계열 그리고 파란색 계열. 이 틸다는 특이하게 얘네끼리는 다 어떻게 매치해도 다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하나만 펼쳐볼까요? 전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조금 썼구나. 그것도 살 떨려가지고 이거 요만큼 쓴거 봐. 아우 진짜 요만큼 썼어. 요만큼 2년 동안에. 완전 예쁘죠? 이거 진짜 맨마 통째로 사서 원피스 같은 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언젠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로 하얀색 블라우스나 스커트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 뭐 아웃포켓이라든가 아니면 장식으로 프릴 같은 거에 이것만 써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는 해보고 싶지만 그게 언젠가가 언젠가가 될지 모르고 아무튼 다 펼쳐볼까요? 이쁘죠? 완전 이쁘죠? 저 이런 거 많아요. 이런 조각 온다. 근데 안 써요. 못 쓰고 있어요. 아까워서. 와, 어떻게 이렇게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여 있는데도 촛발 안 날리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틸다 한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얘는 외국에 나갔을 때, 이건 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 샀는데,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3년 전쯤에 산 건데. 그 와중에 제가 뜯어서 조금 쓴 것들을 보여드리면, 그치만 안 쓰고 애기다 덩대고 있다는 거. 다음은 최근에 직구한 원단인데요. 으쌰, 짠. 아, 이런 꽃가루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 이게 옷만 들어도 예쁘겠지만 재질이 되게 두툼한 캔버스 원단이에요. 완전 두꺼워서 가방 만들기에 딱인데 요즘 계절에 가방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하고 있고 역시 안 만들고 있습니다. 나 하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나 이런 거뭐 만들고 싶은데 원래. 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색깔. 특히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잘 샀어요. 이거 언제 한번 이 원단 보여드리는 포스팅을 한것 같긴 한데 그때부터 단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는 거. 만들면 예쁠 것 같아. 이걸로 보스턴백이나 쇼퍼백 같은 거 만들어서 청바지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이쁘겠죠? 사실 하루만 날 잡으면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이번 원단들도 하비쇼 갔을 때 샀던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사갖고 왔습니다. 이 주례가 주로 이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꽃, 자, 꽃, 꽃, 얘도 꽃, 꽃, 꽃 진짜 좋아하는구나. 와. 이만큼이 다 꽃이고. 그리고 이거는 꽃과 나비. 고양이, 고양이.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는 원단이죠. 이거 주차판.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또 저기 쌓아놓은 것 중에서 줄줄이 나올 거니까 이 주차판 천천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또 저기 산더미처럼 있는 다른 아이들은 예, 이 특이하죠. 똑같은 아까 보여드렸던 저 주차판이랑 똑같은 건데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감사하게도 외국 사시는 호주 사시는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이거 흔히 볼수 없는 문양의 원단인데 호주에서 사갖고 저 보내주셨어요. 이걸로 정말 예쁜 거 만들어서 보답을 해드릴게요. 언젠가는. 글쎄 언젠가. 계속해서 사가지고 와 진짜 얼마나 산 거니 이거. 이거는 솔레이아도라는 원단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걸 또이 솔레이아도 이거. 이 멋진 브랜드. 이 원단은 아우 색깔이 아우 진짜 예뻐요. 이것도 한만 단위로 샀네요. 소품 만들어도 예쁘고. 아 이걸로 과감하게 확 블라우스를 만들어 버린가. 이것도 역시 꽃무늬. 이것도 마다니로 산 거고. 얘도 좋은 거야. 얘는 리버티예요. 리버티 아시죠? 리버티 원단. 아, 이것도 진짜 살떨면서 막 갈등하면서 정말 하나만 조심스럽게 사왔는데 이걸로 제가 뭘 하나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만들면 아,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솔레이아도예요. 주로 특징이 얘네들은 이렇게 솔레이아도 원단을 보면 작은 무늬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와중에 위아래가 또 있더라고요. 솔레이아도가 또 어딨냐면 여기 이런 애들이 작은 문양이 반복적으로 있고 고급스럽고 세상 얘네끼리 다잘 어울리는 거 봐. 어머 어쩜 좋니. 말이 맵고 오우 980엔, 요만큼에 980엔. 이것도 할인가니까 원래 1790, 아니 1750엔 써있네요. 그럼 얼마야? 2만원이란 얘기야? 거의? 70 곱하기 50cm로 자른 건데. 와, 그럼 이게 대폭이니까 4분의 1만 돼. 너무했다. 그러니까 국내에 한 달에, 한마에 10만원쯤 한다는 게 맞는 거네요. 이거는 쿠션하기에 딱 적당한 질감인데, 와, 이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어머, 나 이거 처음 펼쳐봐. 사갖고 와서 사실은 이렇게 펼쳐본 게 처음이에요. 어머, 요만해, 요만해. 세상에. 4분의 1마. 이거 쿠션 하나도 큰거못 만드는 요만큼 4분의 1마를. 정말 예쁘긴 합니다. 이걸로 뭐 만들지? 뭐 만들까요? 다행히 두개 샀구나. 요렇게 빨간 계열. 이것도 풀어볼까요? 이렇게 네이비 계열. 오, 오, 이 색깔 선명한 것좀 보세요. 좋다, 좋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리고 이것도 하비쇼에 샀네요. 이거는.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냥 예뻐서. 원단을 살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거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겠다라는 특별한 정확한 목적 없이 그냥 원단이 예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모셔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오, 예쁘다. 살짝 반방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걸로 애들 앞치마나, 뭐, 어른도 괜찮으려나? 주방 같은 데다 그 소품으로 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화사하고.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원단 자랑이었습니다.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다음번에 영상들 예쁜 소품 많이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돈 그만 쓸게. 짠! 여기 원단이 더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거짓말같이 제가 앞에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틸다 원단을 조금 써보겠느냐라는 저한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 흠칫 놀랬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나? 너무나도 우연히 그 틸다 원단을 조금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넙죽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은 이렇게나 예쁜 틸다 원단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차장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 뜯는 거고, 이거다.
이거 제가 맨날 쓰는 거. 제가 이거 많이 사가지고 엄청 쓰고 있는 건데, 오, 이거랑, 이때, 아, 이것도 진짜 예쁘겠다. 와. 제가 지금 이거 처음 뜯어가지고 흥분한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팜플렛으로만 봤거든요. 어머, 취향 저격이다, 진짜. 세상에. 어떻게, 숨 넘어가, 숨 넘어가. 빨간 계열, 그리고 초록색, 오. 얘도 한번, 이거 지금 봉지도 안 뜯어, 어머, 나 이거 처음 봤어, 지금. 와. 와. 어떡하니. 난리, 이거 아오.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쓰게, 어우, 오 마이 갓. 대박. 와. Do you wanna know? 예쁜 거 많이 만들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so much love.